안녕하세요. 이번에 만든 니트는 서진이네 2에서 나온 유니폼 가디건을 이실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바늘은 3.5mm 바늘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은 곧 저의 손이 파괴된다는 뜻이죠. 일단은 뒷판에 코부터 바늘에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코들이 원하는 만큼 바늘에 걸리면 이제부터는 뒷판을 만들어줍니다. 무늬가 있는 옷이라서 패턴을 생각하면서 만들어줄게요. 약간 이것 뭐예요? 표정을 부르는 모습이지만 이것은 열심히 만들면 나중에 옷이 됩니다. 어깨 부분 경사를 위해 양쪽 끝에 코를 늘려줍니다. 늘림을 진행하면서 계속 만들어줄게요. 무늬가 있는 옷이라서 무늬도 넣어주면서 만들어줄 건데요. 무늬는 코들의 배열을 바꿔가면서 만들어줄 거예요. 아주 그냥 사정없이 무늬를 넣어줍니다. 꽈배기 무늬 3종을 1세트 넣어주고 다이아 모양 무늬도 넣어줍니다. 무늬는 이런 모양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계속 쭉 만들어줍니다. 어느 정도 만들어졌을 때 양쪽 끝에 아몰눌림도 진행해줍니다. 약간 옹졸하게 암홀이 늘려졌네요. 옹졸한 암홀까지 완성하면 뒷판은 잠시 놔두고 어깨 부분에 코를 만들어서 양쪽 앞판을 만들어줄게요. 앞판이 될 코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앞판 코가 전부 다 바늘에 걸리면 왼쪽 앞판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넥라인을 위해서 목이 될 부분은 늘림도 진행해 줄게요.
늘림도 무늬에 맞게 늘려야 해서 약간 두뇌 풀 가동을 해서 늘렸습니다. 가동이 잘 안 돼서 틀리고 다시 만든 건 비밀입니다. 무튼 이렇게 단마다 늘림을 진행해주면 이렇게 넥라인 모양이 점점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넥라인이 전부 만들어지면 뒷판처럼 암홀 늘림을 진행해줍니다. 이렇게 왼쪽 앞판을 완성해주고 똑같은 방식으로 오른쪽 앞판도 만들어줬어요. 앞판 뒷판을 이렇게 완성시킨 뒤에는 앞판과 뒷판을 이어줄 거예요. 이렇게 이어줘야 팔을 넣는 부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양쪽 겨드랑이 부분을 이어서 앞판과 뒷판을 이어줍니다. 바늘에 코를 조금 만들어주고 그냥 뒷판을 이어서 떠주면 됩니다. 이제 반대쪽 겨드랑이 부분도 똑같이 진행해줍니다. 이렇게 앞판과 뒷판을 이어주고 나면 앞판과 뒷판을 함께 뜨면서 몸통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원하는 길이만큼 몸통을 만들어줄게요. 원하는 몸통 길이가 되면 고무뜨기로 몸통을 마무리해줍니다. 이쯤이었겠죠? 저의 손가락이 부서진 건? 실을 잘라 마무리해주면 이렇게 몸통이 완성됩니다. 완성된 몸통에 버튼밴드를 만들어주고 반대쪽도 똑같이 버튼밴드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양쪽 버튼밴드를 만들어줬습니다. 가디건이기 때문에 단추구멍도 같이 만들어줬어요. 이제 마지막 목 부분을 마무리해줍니다. 버튼 밴드 쪽이 전부 완성됐고 이제는 양쪽 팔 부분을 만들어줄게요. 팔 부분에 코를 만들어서 몸통 만들듯이 쭉 만들어주면 됩니다. 소매는 점점 줄어드는 모양이기 때문에 간격을 정해서 줄임을 해줍니다.
첫 코와 끝 코 이렇게 줄여줄 거예요. 팔 부분에 정해진 무늬도 넣어주면 옷에 팔이 점점 생기지만 저의 팔은 없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사실은 지금 잘 붙어 있어서 그 팔로 편집하는 중이죠. 똑같이 고무뜨기로 마무리해주고 반대쪽도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단추까지 달아주면 옷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옷이 완성되었습니다. 단추도 문제없이 잘 달았고 크기는 좀 크게 완성됐는데 제가 크게 입는 걸 좋아해서 크게 만들어 봤어요. 무늬도 무늬고 바늘도 작아서 옷이 상당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팔 부분에도 이렇게나 무늬가 많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는 무늬를 넣지 않은 것을 자수하겠습니다. 어깨 라인 부분도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도 예쁜 니트 만들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러 와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